아우야. 굉장히 힘들어요. 오, 진짜 이때 중요한 건 L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. 오, 팔이 막 예. 엄청 떨리네. 오, 진짜 떨리네요. 화면에 너무 떠들 저 아, 제대로 되고 있어. 너? 네, 이런 동작을 하나. 해본 적이 없어서. 호흡을 하면서. 오. 네. 아니, 누가 보면 120킬로 들어올리는 줄 알았는데. 부산으로 하는 거예요? 부산이죠, 예. 근데 지구를 들어올리는. 여러분 해보세요. 오. 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근데 정말 정확하게 네. 동작 해주시네요. 아, 정확한 자세. 하나. 아, 박수 쳐주고 싶은 자세. 팔을 쭉 펴세요. 네. 예, 이렇게 펴셔야 돼요. 와. 지금 저 주치 선생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동작? 이 동작들이 우리가 좀 전에 그 동작을 우산 들기 동작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나누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궁금하시죠? 기대된다. 네네. 저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10회를, 15회를 하게 돼 있는데 10회만 하겠습니다. 아~ 네네, 너 진짜 힘드네요. 제가 너무 자세가 좋다. 좀 자세가 너무 좋아. 자, 감해드리겠습니다. 진짜 아름다워. 이게 왜냐면 제 감사합니다. 자세가 너무 퍼펙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30개 내지 40개 한 그 힘을 가져가셨어요. 네, 예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물론 15개는 틀에 저 묶여서 하지 마시고요. 네네네. 자기 능력에 맞게 하시면 돼요. 자기 몸에 맞게. 굉장히 잘하셨어요. 네. 요거 좀 미안하지만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, 선생님? 시킬 건 다 시키시네요. 그래, 이럴 거면 그냥 다 하라고 하시죠. 네, 그래야 돼요. 아, 그대로 호흡을 하면서. 아까보다 자세가 더 좋아졌습니다. 선생님이 또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, 스페이스가. 그래서 굉장히 어깨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.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겠는데요? 너무 좋아. 하나. 굉장히 잘하시네요. 와, 좀더 훨씬 낫습니다. 네. 이게 두 번째가 다르네요. 편하죠? 네. 자세 정말 좋아. 우산이 빠질 것 같은데요, 이게. 야. 고생하셨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잘하시네요. 진짜 잘한다. 와. 네. 근데 이제 한번 했을 때보다 두 번째. 그 세트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네. 세 번째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 더 확실히 드네요. 네, 그거는 확실히 드는데요. 네. 얼굴은 점점 해색해지고 있어요. 낯빛이 흑빛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아. 자, 이제 또 있나요? 네, 마지막 동작입니다. 어깨 넓이보다 넓게 우산을 든 상태에서 네. 팔을 쭉 뻗어보세요. 팔을 귀 뒤로 보내는데 어깨를 옆으로 내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팔을. 호흡을 내쉬면서 고개는 또 그대로. 머리는 그대로 유지하고요. 그대로. 자, 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균형이 되질 않습니다. 스트레칭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하실 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너무 빨리 하지 마. 하나, 너무 빨리 하지 마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레제 진짜 잘해요. 우와. 진짜 유연해. 왜 이렇게 잘해요? 그때, 이게 도대체? 네, 그때 오른팔을 조금 더 펴보세요. 이렇게? 예. 1시 몸은 기울이지 마시고요. 10분까지 가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하고. 자, 그리고 또 이렇게. 머리 뒤쪽으로.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저도 아프면서 당기거든요. 예. 근데 억지로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하면 시원하면서. 사람이 아니고 인형 같아, 지금. 팔 빠진 인형. 근데 너무 시원해요. 이 동작은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팔과 겨드랑이까지 함께 자극이 되는 동작입니다.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의 순환을 놓아주고 젖샘을 자극해서 가슴의 탄력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. 앞에 세 번째 동작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속옷 뒤쪽 라인이 아하. 또 그쪽에서 삐져나오는 살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어주게 되죠. 당장 해야겠다.